제가 볼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감동이냐 더 화를 내냐. 아유.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완벽하거든요. 날씨, 이 분위기. 하여튼 오늘 좀 기분을 좀 많이 좀 업시켜줘. 알겠습니다. 네. 이 익어가는 가을에 우리 황신에도 마음이 좀 익어가게. 어쨌든 오늘은 자신감. 그래, 알았어. 네. 이거 뭘 사왔어? 아, 이 빈손으로 좀 오기 그래서. 수원에 통닭이 유명해가지고. 그래, 이게 네. 저기 그때 뭐 영화에 소개됐던데 그런 거 아니야? 맞아요. 그렇지, 예. 유명하지. 예, 그래. 통닭이 유명해서 제가. 그래. 아니 그냥 나도 좀 있다가. 어, 맞아요. 여기 저 시내 오니까. 시내는 어디 가셨어요? 오늘 뭐 촬영이 좀 있어가지고. 네. 근데 나하고 저기 황신혜 씨하고는 어떠냐 정말? 방송 봤지 보기는. 야, 나는 신혜하고는 어떠냐 솔직히. 네? 나하고 신혜하고는 이렇게 보기 어때? 듣고 싶어. 왜? 안 어울려?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님은 당당하고 어디 가서도 떳떳하고 자신감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황신혜 누나 앞에서는 쫄아? 너무 그러니까 겸손하게 있다. 네, 너무 예의를 갖추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예의를 갖추면 상대방도 조심하게 된다니까요. 그거는 맞는 것 같아. 너무나 이것저것 조금 조심하고 자꾸 이렇게 움츠려드니까 야성미가 필요합니다. 그렇지,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. 네, 그렇죠. 신의 앞에서는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야,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러거든요.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털털하게 평소 성격대로 되는데 조금 마음에 조금 이제 드신 것 같아요. 대부님이. 아니, 그리고 조금, 네. 자꾸 그 주변 의식을 좀 해. 네. 내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라도 조금. 그 이런 자세, 이런 느낌으로 편안한 느낌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? 네. 근데 그냥 이러고. 그러니까요. 하명만 내리십시오. 하고. 그러니까요. 그때 나 혼자 산다 할 때 대부님이 딱 중심돼가지고 이끌었던 그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니까.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다르지. 그 프로 할 때는 그래도 네. 옆에 중환이도 있었지만은 네. 아주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잖아. 그리고 지원군이 아니라 대부님이 딱 중심이 있었어요. 나 대부님이야. 그래서 저절로 이제 따라가니까 상남자답게 밥 먹자, 물 먹을래, 정확하게.